가볼까요? 뉴 게임 쉘터. 왜 이렇게 뭐 일부러 이렇게 안 보이게 만들었나 자막을? 자막을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지? 아, 시작하자마자 바로 뭐 영상 없이 바로 그냥 시작했네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오소리 가족. 막내야. 막내야, 뭐하니? 막내? 막내 죽었나? 막내가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다.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조심해서 가자. 다 날 따라와. 네. 어, 이거 먹을 것도 있네. 내가 한번 먹어볼까? 이거, 아, 이걸 이렇게 어떻게. 오, 이걸 물고 갈 수도 있네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가? 아, 막내한테 줘야 되는구나. 막내야. 그래, 다 살았어. 와, 기적적으로 살았다! 야, 이게 뭐야, 산삼이야. 야. 살아났다. 살아났어. 오, 좋아. 오기가 살아났어. 드디어 이제 독수리 오용자가. 아, 오소리 오용제가. 이제야 드디어 됐네. 가자, 오소리 오용제. 가자. 우리 도끼 있는 오소리가 돼야 돼. 독소리가 돼야지, 독소리가. 자, 이제부터 여행을 떠나보자. 날 따라오세요. 엄마 배고파요. 그러니까 아까 물 줬길래 왜 물 줬는데 안 먹어. 풀떼기 안 먹어. 한 번 더 말했다간 뒷다리를 깨물어버릴 거야. 다 따라오세요. 자, 조심해서. 오소리 가족! 그들은 이제부터 약육강식 피라미드에 있는 정점에 있는 숲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지휘 아래 오소리 오용제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쪽으로 따라오다. 점점 좁아지고 있다가 다시 넓어지고 있죠? 얘네는 주로 굴러다니나봐요. 땅 파서 다니나? 네, 바로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먹을 게 있는지 좀 찾아보자. 이 버섯은 안 먹어지나? 아, 이 버섯 독버섯이라서 먹을 수 없죠? 저런 건 함부로 먹을 수 없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우니까요. 자그마한 동작이라도 불량한 동작을 하면 안 돼요. 이쪽에 빛이 있다. 이제 뿌얀 게 사라졌다. 아, 날씨 좋네. Shift를 누르면 이제부터 뛸 수가 있구나. 이쪽에 무가 있다. 물을 뽑을 수가 있네. 자, 잘 봐요. 이런 식으로 물을 뽑아서 먹을 수가 있답니다. 어디 보자. 찾으세요! 제것도 배가 고파요! 일단 첫째부터 주도록 할까? 첫째. 자. 나눠 먹는 꼴이라곤 볼 수가 없는 이기적인 오소리 오용제. 이게 우리가 1, 2, 3, 4, 5번을 좀 가려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무늬를 보고서 좀 가려놨었어야 되는데. 아, 깜빡했네. 일로와! 여기! 사과를 딸 수 있어! 아우차! 자, 다 줄 서세요. 무늬가 다르니까 무늬를 잘 봐야 돼요. 먹었던 애가 누군지, 안 먹은 애가 누군지. 지금 먹었던 애도 같이 지금 애교 피우고 있죠? 근데 속으면 안 됩니다. 일단 민무늬, 너부터 주겠어. 자, 맛있게 먹어라. 사과가 나무에 하나 딱 열려있네. 뭐 이 사과나무가 있다구요. 사과나무가 일을 안해서 게으른 사과나무라서 하나만 떴죠? 진천이 다닌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이쪽으로. 먹을 게 더 없나? 저쪽에 사과가 두 개짜리가 있네. 아이짜! 엄마 오소리는 또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아이들에게 사과를 나눠줍니다. 너 벌을 주겠어. 감히 엄마 몰래 엄마가 주지도 않은 사과를 처먹어? 제대로 이게 아빠 닮아가지고 민첩성이 뛰어나네. 이거 도망가는 거 보소. 사실은 그가 엄마를 제일 잘 닮았다. 엄마와 꼭 닮은 분이 엄마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오소리. 가장 욕심쟁이 오소리였다. 무빙이 좋구만. 다신 그러지 말아라. 엄마가 화를 낼 거야. 네. 자, 또 음식을 찾아볼까? 자, 이쪽으로 빨라빨라 뛰어.
갈 길이 멀어. 이 산에는 우리밖에 안 사는 모양이다. 인간들의 재개발과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산이 이렇게 황폐해졌어. 예전에는 많은 동물들이 같이 살았었었는데 지금 우리 가족밖에 없어. 아이차! 아우, 한번 박을 때마다 IQ가 10씩은 떨어지는 느낌이야. 자, 줄 서세요. 얘네들이 더 연한 거구나. 이 베이지색이. 자, 넘어가. 개구리는 생명도 아닌가요? 아, 걔는 이제 먹이일 뿐이지. 어, 뭐야? 어, 얘가 여우도 잡아요, 오소리가? 조심해, 여우야. 오소리가 저것만은 여우를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여우는 만만치 않은 동물이죠. 그녀는 지금부터 은폐원패를 이용하여 여우를 잡는 법을 오소리 자식들에게 가르쳐 줄 예정입니다. 여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영양소가 높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조심해. 야! 여우가 도망갑니다. 여우는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하죠. 오소리도 뛰기 시작합니다. 은폐원패를 이용해야 돼. 은폐원패를. 오소리 어머니는 잠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 안돼 안돼 안돼. 아, 너무 빨리 도망갔어. 아, 저거 잡기 힘드네. 아, 이쪽으로 못 내려가네. 바로 길목에서 기다리자. 여우가 생각보다 재빠른데? 좋았어, 됐다, 잡았다. 드디어. 아유호! 아, 야야야, 노노노노노노, 아, 미안 미안 미안. 야, 여우야, 미안해. 오해야, 오해야, 여우야. 널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야. 아, 여우야, 여우! 하하. 오소리 엄마는 여우를 잡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죠. 여우 한 마리는 다섯 마리의 오소리 식구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막내가 자리를 못 잡고, 야, 어, 그래, 먹어, 야. 맛있니? 야, 아, 여우, 뼈도 안 남은 여우. 네. 엄마는 밥을 안 먹나요? 이러다가 엄마 죽는 거 아니야? 에이차! 근데 이거 오소리가 원래 나무를 들이받아서 이렇게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서서 야 서서서서서 야 만지지 마. 야야 대지 마. 손대지 마. 야 손대지 마. 야 죽는다 니들 진짜. 어? 오소리 엄마는 자식들을 나무랍니다. 잘못된 이기심은 다른 자식들을 죽음의 위험에 몰기 때문이죠. 자, 가만히 서 있어라. 니들 오늘 상당히 이기적이야. 가운데 넘어가. 삼식이. 여행은 계속됩니다. 오! 야! 엄청난데? 오! 엄마 오소리는 휜매를 봤습니다. 휜매는 그들의 천적이죠. 잘못했다간 죽는 수가 있습니다. 야, 잘 들어라. 굉장히 엄청난 애가 있어요. 이거 잡히면 우리 죽는 거야, 저거. 야, 저 그림자 잘 봐, 저 그림자. 그림자 보고 피하는 거예요. 빠르게 달려야 된다. 빠르게. 야, 뛰어! 야, 뛰어! 하나, 둘, 하나, 둘! 야,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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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대로, 그대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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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휘맨은 오소리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숲속에 들어가 있어서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 같군요. 야, 야, 조심해! 야, 이거 한 번에 훅 간다, 이거. 엄마 잘 따라와야 돼. 지금이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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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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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았냐? 야! 한 놈도 죽이 먹었나, 우리! 오징어! 잡혔나? 있니? 어, 어디 탈출하지, 이거? 아, 저 굴이 있다. 저쪽 굴로 가자. 조심해. 저쪽 굴까지만 가면 안 되네.
위험한 순간 엄마 오소리는 굴을 발견했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매도 어쩔 수 없을 테지요. 매는 사실 공룡을 가장 많이 닮은 생물입니다. 그의 발톱은 사람도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하죠. 야 가자! 뛰어! 하나 둘! 하나 둘! 야 빨리!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둘넷다섯 오케이! 맞아 오케이 맞아 됐어 살았죠? 조심히 가. 아 진짜 사람 들 수 있대요. 내가 아까 전에 동물의 왕국 봤거든요. 낮에 여자친구랑. 네 뭐 계속 들고 다닐 순 없고 잠깐 들 수 있대. 조심하자. 야 뛰어! 하나 둘 빨리 막내야! 막내 살았어 오케이. 매 발톱은 매우 강력해서 말 그대로 생명체를 으스러뜨립니다. 잡히자마자 죽는 것이죠. 뛰어! 야! 하나 둘 빨리 오 자 마지막이야. 갔나? 간 것 같은데? 매가 갔습니다. 오소리 가족은 다시 안전해졌죠. 야 니들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 야 내가 이게 이게 짐을 다섯 개를 붙이고 다니니까 엄마가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오소리 가족의 통나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모두 살아있군요. 조심해. 오소리 엄마는 엄마 오소리는 자체 발발 기능을 통해서 야생의 빛을 밝힙니다. 그녀는 평소에 야광 물질을 많이 먹어 밤에도 야광물을 띄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이죠. 가능한 이야기예요. 미국 오소리라서. 자, 줄 서. 밤이라서 주의해야 돼. 밤엔 진짜 조심해야 돼. 야, 소리 내지 않습니다. 기도비닝 유지해! 누가 지금 이거 소리를 내?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뭐야! 야! 한발 어디 갔어? 한 마리 죽었어. 뭐야, 뭐한테 죽은 거예요? 빨리 달려. 뭔 소리야, 이거. 야, 어디 갔어? 뭐한테 걸리는 거야, 지금 이거? 빗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얘들이? 아, 그렇구나. 아, 얘들이 빗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군요. 고마워요. 네. 그럼 무조건 죽는 거구나. 천천히 가야겠어. 네. 나닮은 너는 살았구나. 아 이거 두 마리 안 죽어도 되는 건데 죽었네. 네. 가자 우리 셋이서 간다. 삼총사로. 다섯 마리 너무 많았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놈을 이제부터 루이비통. 밑에 있는 놈을 프라다. 왼쪽에 있는 놈을 에스메랄드도 제니아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루이 프라다 제니아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세계에서 다섯 마리 중 세 마리나 살아남았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부모가 그만큼 자식들을 잘 챙겼다는 뜻이죠. 안전하고 확실한 먹잇감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마리 중에서 세 마리 정도 살아남는 거면은 굉장히 좋은 거지. 원래 한 이 정도에서 한 마리 살아남을까 말까인데. 뭐야? 끝났나? 오 됐다. 아 힘들었나? 뭐야 피해비가 피해 엄마 피해비가 내리고 있어요. 야 이거 지구가 지구가 엄마 두려워요. 야 일로와. 지구가 멸망하려나 보다.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된 거 다 죽어버리자 그냥. 자, 줄 서. 루이? 너부터 먹자. 루이? 이거 먹어. 피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저 물고기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야, 이거 더 이상 살아봐야 의미가 있는 일인가요? 지구 멸망의 기로에 섰는데? 전조야, 전조. 이 정도면 지구 멸망할 거야. 피해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 돌다리를 건너라고요? 아! 아, 저 계곡물을 피해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아, 저걸 피해서. 야, 이거 쉽지 않겠어. 자, 줄 서. 잘 봐. 엄마가 좋은 걸 가르쳐 줄 테니까. 오소리 어머니는 계곡물을 피해 돌다리를 건너가야 합니다. 뚜뚜루뚜뚜뚜 키싱 유 베이베 뚜뚜루뚜뚜뚜 러빙 유 베이베 장난스러운 너의 눈물 좋아 이 정도. 뚜뚜루뚜뚜뚜 키싱 유 베이베 뚜뚜루뚜뚜뚜 러빙 유 베이베 뚜뚜루뚜뚜뚜 키싱 유 베이베 출발! 뚜뚜루뚜뚜뚜 키싱 유 베이베 뚜뚜루뚜뚜뚜 러빙 유 베이베 뚜뚜루뚜뚜뚜 키싱 유 베이베. 됐어 가자! 이동 빨리 하나 둘 야 빨리 와! 야 빨리 와! 가만있어 움직이지 마. 됐어 가자! 이동! 하나 둘 여기 고마워 여기 있어. 움직이지 마. 괜찮니? 자, 뛰어. 하나, 둘. 빨리. 야, 빨리 와. 숨어. 수구리. 괜찮니? 가자. 지금 잘하고 있죠? 야, 빨리!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 안 돼! 안 돼! 아, 야, 천천히 올 거야. 지금 어디 갔어? 구찌! 구찌가 없어, 구찌가. 된 건가? 뭐가 안 오는 느낌인데? 아, 천천히 올 거라. 아, 천천히 왔었어야 되는데. 아, 실수했네. 너무 무모했어. 빨리 가는 게 더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너 왜 두 개씩 갔을까요? 아. 먹어라. 두 마리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생존율이면 엄청난 거죠. 40% 생존율인데. 아, 너한테 두 개 줬구나. 미안해. 루이 두 개 먹었네. 오소리 아빠는 어디 갔나요? 원래 동물들 아빠는 정처 없이 떠들어 다니는 것 같아요. 됐다. 겨울이 됐네. 뭔가 마지막 스테이지 필이 나죠? 애기들이 좀 커진 것 같나요? 그런가? 자, 너부터 먹어. 야, 일로와. 이 자식아. 먹어라, 첫째야. 여기 있다. 쥐가 좀 다니고 있고. 겨울엔 또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이번 판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왜냐면 겨울이 와서 이동한, 산불이 났구나. 아, 이런 인간들. 이 더러운 인간들아. 왜? 왜 이곳에서 개발을 하려고 그랬어? 리조트 개발과 스키장 그리고 다양한 골프장 및 편의시설들을 왜 이곳에서 지으려고 한거지? 너희들은 편하겠지만 우리 동물들은 죽어가고 있다규! 인간들이 화전민들이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여기다가. 야, 빨리 이거 먹어. 한 마리 먹어. 야. 먹어. 저것도 하나 들고 간다. 내려가자.
빨리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도망쳐야 돼. 어, 아, 또 매까지. 아, 나 이런 젠장할 지금 산불이 났는데 지금 이럴 때 먹 니 지금 처먹게 생겼냐 이 매야. 야 이 매야, 이 욕심쟁이 매야.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동물들이 도망가고 있는데 그때를 노려서 동물들을 잡아먹고 있는 더러운 매 태근인 것 같습니다. 날 수 있다고 지금 혼자 지금 야! 야! 빨리 하나 둘! 하나 둘! 오! 어 좋아 좋아. 최대한 머리 갈 때까지 기다려. 오소린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매를 보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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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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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야!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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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야, 불이! 불이 달라붙어! 불이 붙었어! 야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야 저기 먹이 하나만 가져오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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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놈의 매 진짜! 야! 이 일본 앞제비 같은 놈! 지금 이렇게 민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꼭 그래야만 되겠냐? 내가 지금부터 벌을 내려주겠어.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하나 둘 하나 둘 뛰어. 아 뛰어 뛰어.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뛰어 하나 둘 하나 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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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 오 불 붙는다 불 붙는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오소리는 과연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할까요?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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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험. 우와 우와 우와. 야 야 들어와. 야 빨리 와 들어와. 오 됐다 통과했다. 자 아무나 먹어라. 강한 놈이 먹어. 오 산불을 피했다. 오 매는 없어진 것 같고요. 설마 여기 복합적으로 나오나? 계곡물을 또 피해줘야 되나요? 어차피 길은 외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일로와 너도 이거 먹어. 왜 루이만 주나요? 나랑 닮다 보니까 뭔가 내 씨를 제대로 물려받은 것 같잖아. 보세요. 딱 봐도 여기서 누군가 친자식이 아닌 애가 보여. 아 너무한 게 아니라 지금. 아 동물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동물들은 우리 사람이니까 이제 키운 자식도 저기 하는 거지 동물들은 그런 거 없어. 어 뭐야 드디어 마지막 스테이지인가 보다. 뭔가 다시 화면이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그죠? 엔딩 보나요? 자 굳지? 먹어. 이리와 먹일 때 찾아보자. 마지막으로 매화의 일전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죠? 매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죠. 우리가 지금 당한 게 있는데. 자 루이 고. 매화에 뭔가 이제 어 뭐야 어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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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는 풍성한 음식이죠. 숨어 여우 사냥해야 돼. 오소리가 굉장히 강력하네요. 여우까지 잡아먹을 줄이야. 야 거기서 친구야 길 좀 물을게요. 이 숲은 처음이라요. 혹시 아 야 일로 오세요. 여이 아 여우 진짜 저거 얍삭 빨았네. 저거 길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어? 누가 공격이라도 할 것처럼 저래? 어? 아 누가 보면 우리가 잡아먹는 줄 알겠어? 엄마 먹을 게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여요! 야 네 아래 있어 멍청아. 먹어! 아 저거 누구 닮아가지고 저러니 저거. 어? 엄마 닮았어요. 문희도 얼마 문희로 봐요. 야! 그거 좀 먹어 좀! 아 엄마 속상하게 만드네 저 지금. 야 먹어. 야 됐어. 아 이게 누구 닮아가지고 아빠 닮았을 거야 저거. 먹어. 야 구찌는 이게 얼마나 잘 먹니. 대더니 오소리는 뱀도 잡아요. 아 그래요? 뱀도 잡을 수 있군요.
엄청나네 오소리. 굿즈도 챙겨주고 있어요 저거. 자 하나씩 나눠 먹을 거 생겼다. 일로 엄마의 몸을 바쳐서. 아이차! 예전 전멸 동화 중에 제비가 종 쳐가지고 사람 살린 거 뭐야. 아 되게 먹을 거만 먹고 환장을 하네. 지금 방금 먹었잖아 니들. 아 여기 있는 것도 이거 한 달기 또 기가 막히게 찾아냈어요. 배도 안 부르나 저러다 내가 저거 뭐 매한테 잡혀 죽기 전에 배 터져 죽을 것 같은데 님 자식들. 이거 엄마는 지금 한 끼도 못 먹었구만. 매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음악이 왜 이렇게 근데. 아 매 있다. 아 진짜. 야 이리로 나와. 마지막 싸움이다. 먹어. 루이가 먹었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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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나도! 나도! 야 밥 멍청아! 야 멍청아! 너 먹지 말고 이러라고! 그치! 야 이 멍청아! 야 어 그렇지! 어! 야 이거 넌 먹다 죽... 엄마 먹다 죽은 귀신인 데깔도 좋아요! 아니 너 진짜... 죽어봐야 맛을 알지. 자 조심조심 조심조심. 자 이번에 한 명을 희생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 알겠니 구찌? 아, 아, 네, 네 저요? 어 그래 알아만 두라고. 간다 구찌. 잘 들어. 내가 잡아가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혀를 깨물어. 그게 고통이 덜할 거야. 아, 나의 엄마? 그렇게 잘 들어. 간다. 하나 둘 셋 고! 달려! 꺄! 굿지! 아 살았구나. 엄마 잘해. 야 일로 일로 가는 거 맞아요? 막혔네 여기 완전히. 완전 막혔잖아. 아 이거 진짜. 야 그대로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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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이 위로 가는 건가? 어. 이 위인가? 아 이렇게 돌아온 건가요? 네. 이리로 가는 거 맞아요? 아 맞아요? 어 이건 좀 멀다. 저 숲으로 가는 거 맞나요? 여기 맞는 거 같아. 어우 조심. 야 메가이가 되게 두네. 이리와. 야 뛰어! 뛰어 괜찮아! 당황하지 마! 그렇지 좋아. 아 이쪽 맞는 거 같아. 이쪽인 거 같아. 이게 맞나 보다. 그렇지 이게 딱 뭔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고! 뛰어! 구찌! 어, 살았구나. 구찌 살았어. 어, 매소리 안 난다? 끝났나? 끝난 것 같은데? 오, 좋아! 됐어, 됐어. 해냈어. 음악도 끝났어. 어, 아, 구찌가 죽었을까봐. 이쪽 길이 맞았네요, 역시. 와,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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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진짜. 숲까지 도착한 오소리 형제들. 비록 엄마는 사라졌지만 두 형제는 앞으로 성인 오소리가 되어 그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엄마의 희생은 언제나 눈물겹죠. 그것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잡혀간 엄마도 매 가족을 살리는데 아주 유용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것이니까요. 자연의 세계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해피엔딩.
이게 엔딩 맞을걸요? 이게 어차피 여기서 아까 음악이 끊긴 상태에서 저렇게 공격당해서 내가 잡혀가는 게 맞을 거예요. 네. 자, 우측 하나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마지막에 특전 나온다고요? 아, 별로 기대되진 않지만 엘리제님 고맙습니다. 이게 엔딩 맞아요. 네. 이게 졸업작품이라고 하네요. 뭐 컴퓨터 학과 학생들의 졸업작품이라고 하는데 잘 만들었네요. 뭐 좀 약간 뭔가 뭘 재미있을 만한 요소가 좀 더 들어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A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아, ESC 키 누르면 넘어가네요. 어, 로딩. 쉘터. 특전, 아, 특전. 특전도 있네. 어, 특전 뭐지? 이건 뭐지? 1일차 특전은 뭡니까 이거? 아, 이거는 뭔가 아, 생존을 누가 더 오래 할 수 있느냐 그런 모드인 것 같아요. 네, 약간 더 오래 생존하는 서바이벌 모드인 것 같습니다. 서바이벌 모드. 자, 어쨌든 쉘터입니다. 재밌었네요.